이 UDT랑 SSU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같은 이제 해군인데요. 네, 그 영어인데요. 네. 네, 대부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입니다. 네. 예. 네, 첫 번째 S가 이제 ship, salvage, 네. 배 구조하는 유니트 부대고요. 네. 이제 옛날에 이제 UDT라는 건 언더워터 데몰리션에서 이제 주로 SEAL팀 요새는 네. 네이비 SEAL에서 전투 성향으로 아, UDT는 이제 전투. 네, 수중 침투. SSU는 해난 구조. 살베지, 예. 구조. 살베진 네. 배, 그러면 힘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SSU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지금 요,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네, 저볼 때는 이제 어떤 그 인명 구조는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네, 기본적인 물속에서. 교육은 예. 받던데. 대신 이제 전문적인 수중 이제 심해라든가, 네. 예, 그런 데서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SSU가. 거기가 기술을 거기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부대고, 아, UDT가 여기 SSU 가서 그 교육을 받군요. 아니요. 그 부대가 이제 임무가 좀 틀립니다. 아. 네, 저희들은 같은 다이빙을 하더라도, 네. 예, 그, 뭐, 주로 야간에,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이라든가, 네. 어떤 그, 침투 수단을 위해서, 침투하고 전투를 위한, 예, 하지만 그, 수심은 하다 보면 이제 뭐, 심해 잠수도 할 때도 있고, 뭐, 폐쇄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이제 그, 쉽살베지가 이제 그 선박이라든가, 이제 뭐, 잠수함이 가라앉았을 때, 네,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부대가 이제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